한국과 일본 목회자들이 제주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평화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맹목적인 이념 갈등으로 수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일본 루터교 목회자 20여 명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4.3 사건의 진실과 흔적을 마주하며 인간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참하게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本当に人間の罪深さというものをですね、本当にまたここで現地に来て、この中でそのことを知らされて、本当に心から実感させられました。 그러나 제주 4.3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한일 목회자 공동 토론회에서는 정의와 평화, 생명이 위기에 직면한 일본 현실을 살폈습니다.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미군 기지가 밀집된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와 주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정지됐던 원전은 5년 만에 완전 재개됐으며 외국인과 사회 약자에 대한 일본 사회의 혐오 문화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差別の心は人を殺し得ます。差別の心の前では人間性は奪われていきます。差別の心の標的は社会的な弱者に向かっていきます。これがヘイトクライムの問題点だと思います。 한국의 현실도 짚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는 이념 갈등이 여전하다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같은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 사회에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한일 목회자들은 평화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사회 갈등의 장벽을 허무는 데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강조하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계속 외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